잠깐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네, 그렇게 방송에 나온 만큼 그런 행동을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는 인격을 가지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배우 스태프들을 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기덕 감독 영화에 분장 스태프로 참여했던 D를 만났습니다. 영화 촬영 중 휴식 시간 김기덕 감독이 그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달려갔죠. 어쨌든 감독이 부르니까 뭔가 촬영 중에 뭔가 시킬 일이 있나 보다 달려갔더니 정말 다짜고짜 나랑 자자. 다짜고짜? 네, 저도 뭐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너무 놀래서 당황스러웠다는, 그러니까 네? 뭐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 네? 놀랬더니 이제 그때 자기 잘한다. 연애 잘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자. 그냥 사귀자가 아니라 그냥 한번 자자. 그래서 마음에 들면 또 자고, 거의 섹스 파트너 얘기를 한 거죠.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랬더니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걔가 왜 사귀지도 않는 사람하고 잠을 자냐.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속을 들어오죠. 은둥이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속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촬영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쉬려고 하고 있으면은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부르러 온 거죠. 근데 뻔하잖아요. 할 얘기라는 게 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없다 그래. 그냥 동생들이 알아서 언니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 앞에서 한 또 20분 기다려요. 스태프들 사이에선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김기덕 감독 영화 현장 갈 때 작업을 하고 가든 아니면 거지같이 하고 가든 눈에 띄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여자 스태프들끼리는 하죠.